실 1경기도 연기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남아 있고 가서 피드백을 좀 하긴 해야 될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. 좀 그냥 좀 아쉽긴 아쉽긴 했어요. 아쉬웠어.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어떤 부분들에서. 일단 1세트는 저희가 이제 세나 쪽으로 요새 핫해가지고 저희 준비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결과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2세트에서 세나를 이제 밴하고 저희가 템포 올리는 조합을 했었는데 거기서 좀 실수해서 미끄러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세트에서는 첫 번째 아쉬움은 뱀픽적으로 조금 더 다른 부분으로 짰어야 했나 하는 생각과 그리고 처음에 초반 설계와 뭐 이런저런 다른 디테일적인 부분들이었고 두 번째 세트 같은 경우는 3년과 바론 기점으로였던 것 같습니다. 그 전까지는 뭐 서로 잘 만큼 했다? 거기서 좀 디테일적으로 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었다, 불리할 수 있다는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따라갈 여지는 당연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근데 이제 따라가려면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한 명의 선수뿐만이 아닌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더 나왔던 모습이 필요했을 때좀더잘 됐었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뭐 가능했다면 3룡이 되게 중요한 기점이라서 왜냐면은 3룡을 제가 먹냐 먹히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되게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만큼 중요한 만큼 좀더 미리미리 그런 설계와 대치와 포킹 이런 것들로 시작을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부분은 저 이제 다음판 뱀픽 준비하고 이러느라 홀 같은 경우는 제대로 못 듣긴 했었어가지고 가서 조금 체크해봐야 될것 같아요. 일단 저희가 되게 스노우볼을 굴리면서 이제 상대가 코르키로 후반 밸류를 챙기는 조합을 선택했어서 저희가 용으로서 코르키의 밸류를 막는 느낌으로 오브젝트 위주로 게임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. 그래서 2용까지는 되게 잘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3용 부분에서 상대가 결국 한타 한 번을 이기거나 상대가 용을 한번 끊으면 상대 유리한 조합이고 저희가 그걸 못하게 하거나 저희가 용을 챙기면은 저희 쪽에서 좀 굉장히 유리한 게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좀 디테일적으로 많이 떨어졌어가지고 저희가 용을 뺏기게 된것 같아가지고 네, 그 점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컨셉을 일정하게 해서 짜는 것과 그리고 조금 초반이나 어떤 우리 조합과 상대적으로 봤을 때 처음부터 어느 정도 좀 생각하면서 할 것들 그리고 좀 전반적으로 생각할 것들을 조금 선수한테 얘기를 하면 게임할 때좀 편할 것 같아서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선 하게 됐어요. 일단 저희가 일정이 뭔가 휴가를 중간에 주기 애매했던 일정이라서 시즌 시작했을 때 이전까지 좀 휴가가 없었었거든요. 그러니까 한 4일 텀 이럴 때 주고 싶었는데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좀푹 쉬고 뭐 리프레쉬 좀 하고 그다음에 와가지고 이제 패치가 바뀌는 버전인데 다시 티어 정리를 제대로 잘 해서 뭔가 남들보다 좀 앞서간 상태로 좀 이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. 티원 정말 너무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 생각을 해서 이게 좀 그래도 가능하다면 좀 그래도 쉽게 쉬운 방법으로 가능한 쉬운 방법으로 이길 수 있도록 좀잘 준비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뭐 T1이라서 T1을 막 의식하다기보다 저희 팀이 이제 게임 방향성이나 그 게임을 뭐좀 자연스럽게 저희끼리 호흡을 맞추는 데더 중점을 둬야 될것 같습니다. 뭔가 주문하고 싶은 거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연패를 했지만 그냥 주눅들지 말고 잘 쉬고 와서 다시 재밌게 잘 열심히 하자라고 말하고 싶어요.
뭐 일단 저희 디플러스 기아가 3연패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분위기가 이제 안 좋을 수 있지만 결국 이제 시즌 초기도 하고 결국 뭐 제가 작년에 경험해봤을 때는 정규 시즌도 엄청 중요하지만 결국 플레이오프든 이제 높은 경기에서 엄청 중요하다고 많이 느꼈었거든요. 그래서 이 과정이 지금은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어렵지만 이제 결국 플레이오프 가서 거기서 잘할 수 있다는 네, 믿음과 그렇게 실력이 올라오는 게 중요할 거라 생각해서 이 과정이 조금 팬분들께서도 이제 저희들도 힘들겠지만 다 버텨서 네, 잘할 거라고 믿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.